네, 잔명근직 오늘의 첫 번째 코너,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요.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네, 오늘 공감 100%는요,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꼴불견 면접자입니다. 얼마 전에 공감 100%를 통해서 꼴불견 인사 담당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오늘은 입장을 바꿔서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구직자들을 꼴불견으로 뽑았는지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또 낙인 찍히는 일을 피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의 꼴불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네. 반대로 꼴불견 면접자,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경우를 겪었다고 그래요? 예. 예. 이 부분도 이제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그 조사한 바가 있거든요. 네. 680명이나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면접자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느냐 했더니 뭐 당연히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았던 게 85.7%가 예, 불쾌한 경험이 있었다. 예. 그 10명 중 8명, 9명이 그 면접하면 좀 기분이 나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와, 정말 생각보다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불편함을 느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도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나의 이런 점은 인사 담당자가 보기에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이런 꼴불견 같은 그런 모습 뭐가 있을지 자기 점검의 시간. 네, 자기 그래요. 점검의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예. 주영훈 학생 먼저. 만약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정이 좀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예. 당황하는 기색 같은 걸 잘 못 감추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면접관님께도 이제 웃었다가 활짝 웃었다가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좀 예. 그런 게 안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너무 웃는 모습? 네. 너무 밝은 모습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혜지 학생은 어떤가요? 만약에. 예. 저는 주어진 질문보다 너무 길게 대답을 했을 때 조금 좋아하지 않는 면접관들이 계시더라고요. 장황하게 느껴질까봐? 네. 그럼 그렇군요. 보통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가요? 네, 짧고 명료하게 대답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군요. 유진 씨도 아무래도 지금 사회 초년생이 때문에 면접 참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을 좀 안 좋아할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혜지 학생이랑 좀 반대의 경우인데요. 저는 네. 너무 짧게 대답을 해서 그게 끝이에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네,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각자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제가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서 인사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목소리 톤이 높고 목소리가 커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디션을 가면은 굉장히 조그맣게 조용조용히 톤을 낮춰서 얘기를 해요. 네. 일부러? 일부러? 예. 톤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꼴불견으로 느껴질까봐. 그렇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인사 담당자들 앞에서 저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꼴불견이죠. 예. 저는. 자학개그를. 예. 전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요. 잘생기셨어요. 예. 좀 웃어주시고요. 네. 예. 누가 봐도 농담인데. 자, 우리 어떤 꼴불견 면접자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했나요? 네. 네. 방금 같은 경우가 아주 백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인사 담당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했는데요. 우선 5위가 자격 미달인데도 일단 지원하는 유형, 한 20% 정도가 이런 유형을 꼽았습니다. 자격 미달. 자격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다. 사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자격이 되지 않으면 보통 면접, 그러니까 아예 서류에서 넣지 않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원서를 넣게 되는 걸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요. 그 서류에서 문제가 될 만한 뭐 그 수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격 미달이라기보다는요. 네.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보내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념이 자격 미달이다. 그러니까 네. 회사에 들어올 만한 그런 뭐 성정이나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뭐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이 이 자격을 너무 수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수치적인 자격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 기업에 정말 가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다. 그런 확신 없이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많군요. 아,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네. 그 수치적인 자격도 한번 따져볼게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만약에 영어 점수가 너무 부족해요. 뭐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네. 근데 이 기업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지원조차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예. 아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 국내 굴재 C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 네, 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 C그룹 같은 경우에는 650점짜리인데 제가 아는 면접관이 토익 650인데 그걸 뭐 붙여줬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그 토익을 얼마든지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이 사람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없다면 그 영어 점수가 문제여서 면접에서 자네 영어가 왜 이따위야 뭐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 저는 시험 지휘하는 그런 점수 영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하기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할 만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런데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도 말하는 영어에 있어서 능통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 네. 이렇게 되면 바로 물어보는 게 그럼 영어로 자기소개해봐. 뭐 이게 네. 뻔한데요. 준비 안 했으면 sorry 이러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예. 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대체해야겠죠. 그러니까 좀 수치적인 자격 요인은 다른 걸로 커버가 되는데 이 개념의 자격 요인은 미달이 되면은 예,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방법이 네. 없는 건가요? 개념이 없다. 네, 개념적인 자격 미달. 예.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일단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예. 예. 면접에서도 이렇게 오는데 회사에 들어오면 얼마나 더 없겠습니까? 아, 꼴불견이죠. 예. 그러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본인이 개념적인 자격 미달인지에 대해서 네. 한 번쯤 점검을 한 후에 그래요. 입사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입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꼴불견 4위. 구직자. 어떤 네. 사람들이 뽑혔을지 4위 한번 만나볼까요? 4위는 방금 거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능력보다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요. 네. 하긴 이게 조금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감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무조건 돈만 밝히는 그런 꼴불견 면접자가 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저 모의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 만약에 주영은 네. 학생 네. 면접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죠. 인사 담당입니다. 우리 주영은 면접자는 희망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3천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뽑아주신다면 3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을 벌어오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 우리 혜지 학생은 어떻게 혜지 학생. 하는지. 손혜지 희망 씨 연봉이. 희망 연봉 어떻게 되나요? 저는 주시는 만큼 받겠습니다. 500원 드려도 되나요? 아, 곤란하네. 자,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원하는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유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정유진 캐스터. 희망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 정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입사원이 저한테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요. 세 분 다 예. 굉장히 가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답을 한 게 아닌가. 저 같으면 확실하게 예. 전 얼마 정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거나 구직자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시안 대표님이 보실 때 대답을 좀 잘한 학생이 있을까요? 네, 그 중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그 중에 꼭 뽑아야 되는 거죠? 네, 예. 뽑아야 됩니다. 저번 주부터 자꾸 저한테 이런 심사위원 같은 걸 맡기시는데 전문이시니까 네. 아, 그러게요. 예. 이 중에 굳이 뽑자면은 저는 그 정유진 캐스터. 정유진 캐스터. 저번 주에도 그랬는데 계속 안정적인 예. 안정적이라는 걸 저기 이상형을 때. 뽑으시라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아, 사람 그런 게 아니니까 아, 예. 아니, 정말로 네. 안정감으로 아, 저 정도 흔한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 예.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령 희망 연봉에 대해서 분명히 회사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네. 좀 알려진 기업 같은 경우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희망 연봉보다는 10년 후에 1억, 2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기준에 따라서 받고 대신 네. 10년 동안 있으면 제가 저의 능력을 보여드려서 그 연봉이 아깝지 않은 그런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방법이죠. 정말 좋은 대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오늘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대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바람직한 대답인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봉 얘기가 좀 민감한 만큼 꼴불견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모범 답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꼴불견 면접자 3위 한번 알아볼까요? 예, 3위는 한 50% 정도가 뽑았던 입사 의향도 없으면서 일단 지원하고 보는 묻지마 유형입니다. 이것도 개념 없다. 사실 저희가 묻지마 유형 유형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구직자 입장에서는요 안정권이나 또 예비권 거기다 묻지마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사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 지원을 해본다. 이거야 구직자 입장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자 문제는요 면접비 때문에 묻지마 지원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면접비?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비를 받기 위해서 그 지원하고 또 면접에서 거기 돼도 갈 마음이 없으면서 그 면접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면접비 알바가 등장한다는 말까지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실제로 지원자가 이런 면접비 알바 정책을 가지고 악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일단 합격한 사람들이 다른 기업에는 좀
보지 말자, 면접을 보지 말자라는 잡시어링 캠페인까지 벌어질 정도라고 해요. 아니 근데 면접비가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 저기요. 실제로 얼마나 지급이 돼요? 예, 그 평균적으로 한 그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예, 한 10곳 중에 3곳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데 한 24,000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고요. 그런데 대기업으로 보면 한 80% 이상이 면접비를 지원하고 네. 그 대기업은 또 평균적으로 33,000원 정도가 그 평균이었고요. 중소기업은 한 4분의 1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이거보다 한 만 원 적은 23,000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큰 돈이 아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들기 때문에 네. 이 면접비를 가지고 알바를 한다라는 부분이 선뜻 이해가 되지 그쵸.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면접비를 지원하는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비 등 지원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39%의 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라서 또 비슷한 이미지로 그다음에 회사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 네. 이런 것들인데요. 대기업이 많이 지원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 회사의 이미지 관리라는 게 약간 보면 명분적인 얘기들이고 회사 이미지 관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면접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영훈 학생 혹시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봤습니다. 얼마 정도? 저는 3만 원 받았습니다. 3만 원. 현금으로 바로 받나요? 네 바로 봉투에다가 현금 3만 원 넣어서 주셨어요. 어때요? 그럼 받아서 뭐 하셨어요? 바로 그날. 한잔 하셨구나. 네. 그래요. 그래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또 욕이 넘게 쓸 수 있는 돈일 것 같은데 우리 혜지 학생은 혹시 면접비 받아봤나요? 저는 면접비를 따로 받진 않았고 예. 이제 그 면접 장소에 갈 때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좀 더 합리적이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술을 드시는 학생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요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면접비 때문에 면접을 본다, 지원을 한다라는 묻지마 유형이 있기 마련인 것 같은데 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요 구직자에게도 또 기업에게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패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면접비 받는 것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 주변에도 이제 면접을 이제 이번 주만 5개를 보는 친구가 있는데 네. 많이 보네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최종적으로 합격된 게 없어서 불안해서 가는 거긴 한데 예. 또 이제 부수적으로 좀 벌어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혜지 학생은 본 적 있어요? 저는 아직 제 주변에는 네, 없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영훈 학생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정유진 캐스터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나요? 일반 기업 지원하는 친구들 보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바비처럼 면접비를 모으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주부가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꿀불견 면접자 2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는 52.3%가 대답한 지각이나 복장 불량 등 면접 태도가 나쁜 유형들이 뽑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면접 감점 요인 1위로 또 이 태도를 뽑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도 이런 태도가 나쁜 것이 가장 나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각이나 면접 태도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접 시에 꼴불견 의상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의상이 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혜지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아니고 주변에 다른 분들을 봤을 때 너무 편안한 복장을 하고 면접을 보면 좀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혜지 학생이 봤을 때 편안한 복장을 하고 왔던 구직자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트레이닝복? 네. 뭐 회사에 이제 저도 갔었는데 트레이닝복까지는 아닌데 이제 청바지나 이제 너무 캐주얼한 의상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정장도 아니고. 네. 근데 그 회사는 원래 기준은 없었었어요? 제가 알기로 특별히 이제 그 복장의 기준은 없지만 사실 네. 이제 구직자 입장에선 좀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안목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예. 자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편안한 차림이 불편해 보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네. 이제 한 분이 이제 슈트를 정말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예. 근데 딱 앉았는데 양말이 없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꿀불견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저도 어떤 회사의 면접을 제가 지켜본 건 아니지만 네. 지나가다가 면접 대기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여성분인데 굉장히 파인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지켜보셨군요. 예, 네, 그래서 네. 저분이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네. 사심을 드러내는. 네. 그분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또 90도로 인사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었을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네. 뭐든지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면접 복장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예, 있습니다. 예. 아까 그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한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많이 뽑힌 것이요. 단정하지 않은 머리. 그다음에 지나치게 화려한 색깔의 옷이라든가 또 운동화 차림. 그러니까 정장이 아닌 옷차림이라든가 뭐 액세서리 같은 거 과도한 반지 뭐 이런 것 아니면 반지는 아니고요. 남성분. 목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제 그렇죠.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진 씨가 말씀하신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일단 가장 많이 뽑혔고요. 단정하지 않은 머리 또 있었고 아주 진한 메이크업, 그러니까 화장인지 분장인지 모를 정도의 과도한 액세서리 등이 있었습니다. 예. 네. 또 면접 정장의 색깔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남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검정이라든가 회색해서 좀 무난한 계열이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요. 정말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남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봐주는 편인데 이 면접에서만큼은 그런 공식이 그쵸. 적용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아무래도 면접을 가실 때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도 참고하셔서 좀 깔끔하고 단정하게 좀 어두운 색깔 의상을 입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가 꼽는 꼴불견 과연 1위는 어떤 유형일지 궁금한데 알려주실까요? 대망의 네. 1위. 1위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꼴불견이 있는데 여기 5위부터 1위까지 안 나와서 전 1위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1위가 아니네요. 네. 1위는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연락을 해야죠, 불참을 하면은. 그렇죠. 예. 왜 근데 면접자들이 불참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경우, 이게 기업에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면접에 가느라고.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많이 시험을 보잖아요. 일부러라도 네. 그렇게 같이 놓거든요. 네. 다른 면접에 가느라고 안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한 다음에 생각보다 별로네라고 해가지고 안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영훈 학생? 왜 면접자들이 불참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예. 일정이 겹치게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무래도. 오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면접 구직자들은 꼭 갑니다. 네.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가지만 예, 예.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회사를 네가 먼저 안 하겠다고 감히? 네 노를 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요 실제로 구직자들이 왜 면접에 불참하게 되는지 이유도 궁금한데 네. 조금 전에 알려주신 이유들도 포함이 되어서 이유가 있을까요? 조사가 있나요? 네, 네 여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전체 응답자의 43.7%가 면접에 가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참가자는 이유가 일단 그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죠. 네, 47.8%나 가장 많은 유형이었고요. 네. 또 다른 기업에 채용 면접 같은 데 불참했다는 응답이 40.7%로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했던 경험 가운데 남성 구직자는 여성 구직자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그 면접에 불참한 경우가 많았고요. 30대는 51.2, 20대는 40.5에서 한 반 정도. 하지만 40대가 되면 29.9로 좀 절박해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군요. 예. 면접에 이유 없이 불참하는 면접자들, 구직자들이 꼴불견 면접자 1위로 뽑혔습니다. 이시안 대표님이 생각하는 1위는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밖에 다른 기타 꼴불견 케이스가 있나요? 아, 제가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제가 면접장에서 좀 저도 불편했던 경험인데, 제가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예. 다 외워오는 구직자가 있어요. 너무 그 티나는 자동 판매기처럼. 네, 자기 소개, 1분 자기 소개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자기 소개를 하겠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보겠다고. 네. 떨어지면 아야야야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외운 듯한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가면 말 못하고 근데 딱 하면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그런 경우 저는 저 보는 입장에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진실되지 못하죠. 그렇죠. 진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질문이라는 게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듣고 대답하고 듣고 대답하고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면접자들도 봤어요. 저기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네. 주의하라는 얘기를 어디서 한번 들었나 봐요. 네. 외우긴 외웠는데 그래서 2초 있다 말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대답을 한 다음에 일부러 2초 있다가 제가 네 제가 준비한 건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진실돼야 되는데 이렇게 네. 외우면 안 돼요 진짜.
진짜. 네. 예. 그 밖에 또 다른 꼴불견 케이스 어떻게 있을까요? 그럼 그 여기 설문조사에 이제 그 소수 의견인데요. 기업명이나 뭐 그런 그 기본적인 서울의 오타가 나는 유형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자기과시 및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유형. 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잘났다 뭐 그런 유형들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스펙이나 경력 등을 과대포장한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채용 전형이나 절차나 뭐 규칙 등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태진 씨는 혹시 공감되는 부분 있으세요? 저는 여기 기업명 틀림, 오타 등 기초적인 실수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 인터넷 용어를 이력서에다 쓰는 경우가 있고 이모티콘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거는 딱 보기에 좀 불편하지 않나 싶고 감사합니다 당 뭐 이렇게 쓰는 경우 그런 거 어때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런 거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인터넷 안에 직접 입력하다 보니까 자기가 게시판 쓰던 그런 버릇을 못 고치고 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유형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스펙 같은 경우로 너무 튀기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희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두 번 나갔다가 방송에서 하차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의 굉장히 오래 것처럼. 했던 그런 경력인 것처럼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꼴불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 구직자를 향해서 왠지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혹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꼴불견이다 보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 합격 시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또 절반 이상인 68.4%가요 꼴불견 구직자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무조건 탈락시킨다 라는 경우가 굉장히 반 이상 차지했고요. 네. 감점 처리한 경우도 한 30% 돼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2.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꼴불견이다라고 한번 찍히면 일단 될 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인과응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좀 무시무시한 응징이 따르는 것 같은데 누구나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요. 그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꼴불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꼴불견을 보이지 않고 정말 정말 멋지게 합격할 수 있기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면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외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들인데 또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윗사람한테 이런 마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상대를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소개시켜준다. 상당히 떨리면서도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마음 있죠. 그러니까 면접자도 그 사람도 나를 뭐 얘는 어떻게든 죽여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나를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가능한 배려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자세로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의 잡면거진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정유진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 정보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 오늘 제1기획의 인턴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고정.